이런 작품들은 그 관설, 나무인데요. 오래된, 그러니까는 한 뭐 6.25 전쟁 때나 한 그러면 벼락 맞아서, 예, 그렇게 해서 죽은 오래된 고목이지요.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 보게 돼서 작품 구상이 떠올라서 그래서 작품을 자연과 좀 어우러지게, 예, 포대화상 어떤 이미지가 이 돌아보면 다 이렇게, 예, 포대화상 어떤 그 형상에 자주 잘 맞도록, 예, 그렇게 제작을 뭐 모양이 한구, 이게 한구래요, 한구로. 이게 가지가, 가지가 여리 한 개 뽑고 저리 한 개 뽑고, 이것은 이제 이렇게 또 관설 또 가지가 한 개, 옹이가 몇 개 있어서 나무에 생기는 모양 따라서 삼무, 삼소, 천진부로 해서 애기부처로 그렇게 조성하게 됐고, 지금 저희 작품들이 보게 되면 전부의 나무에 따라서 각자 똑같이 어떤 작품이 되는 것이 없고,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, 그 생긴 모양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, 마음 가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할머니가 말하기를 한 자기 시집 와서 얼마 안 돼서 이 나무가 넘어졌대요. 썩지 않고, 그러다 보니까 한 기간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30년 정도, 그렇게 바위 위에서 넘어져 있었대요. 내가 보고 이 나무를 가져가니까 썩은 나무도 왜 가져가냐고. 근데 나는 이거 완전히 진짜 기가 막힌 재료인데, 그래서, 그러니까 지금 빛깔도 곱고, 어제 그래서, 이런 작품들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, 그러니까 뭐 자연이 어떤 자기들 자연이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것 같고, 뭐 어떤 모든 것들이 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사람 조금만 가게 되면은 또 고추도 피어나고 모든 것들이 재미나게, 예, 각자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서, 예, 그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쳐다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작품으로 또 멋진 작품들이 만들어지고, 예, 거기에 푹 빠져서 작업하고 있습니다. 깨달음의 어떤 그 모양이 어떤 저의 어떤 짧은 소견으로서는 깨달음이 어떤 극치, 예,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. 예, 어떤 손잡고 어떤 손짓하는 저거다, 주먹을 쥐고, 예, 그런 바로 이거다 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. 예, 저 나무도 쳐다보는 순간, 아, 저거 딱 닮아네. 조금만, 예, 이거 형상만 조금만 두들기면, 아, 멋진 닮아. 어떤 바로 그림이 보여서 이 나무를 가져오게 됐고.